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고, 이렇게 힘든 이 정도의 홍조가 어떻게 극복이 될지 저도 이번엔 너무 심해서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블링, 블링, 블링스입니다. 여러분, 제 얼굴에 광 나는 거 보이시나요? 피부가 반짝반짝 좋아 보인다고요? 사실 저 선크림 바꿨거든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는 피부 화장을 잘안 하잖아요. 톤업 기능이 있는 선크림을 애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선크림을 정말 꼼꼼하게 좀잘 살펴보는 편입니다. 사실 제품 사는 것도 비용이 만만치 않지만, 저는 홍조 피부에다가 남들이 순하다, 좋다 하는 제품들을 써봐도 실패를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좌절감이 막 몰려올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다 저와 같은 마음이죠? 이렇게 좋은 제품을 만났을 때는 정말 그 희열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광고 협찬? 절대 아닙니다. 제돈 주고 샀다고요. 그럼 어떤 선크림인지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렛츠고! 여러분, 제가 원래 이 제품 사용하고 있었잖아요. 이 제품 쓴 지는 한 2년 정도 된것 같아요. 제가 이 제품을 좋아하는 이유는 일단 무기자차라 피부 자극이 없고 톤업 기능이 있어서 화사한 느낌을 준다는 거. 그리고 산뜻한 발림성 때문인데요. 근데 사실 이 제품이 건성인 저에게는 겨울이나 환절기에 좀 당기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바를 땐 촉촉하게 발리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굉장히 보송하게 마무리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항상 이런 움직임이 많은 입가 주변 혹은 열감이 많이 올라오는 이볼 주변에 약간의 갈라짐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완화시켜주는 제품을 제가 만난 거예요. 바로 짜잔! 닥터올가 백선크림입니다. 정가는 32,000원인데 최저가 검색해서 22,400원에 쿠팡에서 구매를 했고요. 저는 50ml를 구매했는데 30ml도 있다는 거 참고해주세요. 자, 그럼 내용물을 좀 살펴볼게요. 요거는 색상이 있어요. 핑크빛을 띠는 살구 색상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톤업 기능이 있고 무기자차에다가 저에게는 피부 자극이나 눈시림 증상은 전혀 없었어요. 아무래도 오늘은 제가 쓰던 이 닥터지 제품이랑 비교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닥터지도 옆에다 한번 짜볼게요. 닥터지는 이렇게 흰 색깔의 무기자차입니다. 근데 이게 발림성이 훨씬,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림처럼 훨씬 잘 퍼지죠. 그래서 닥터지 제품이 굉장히 매끄럽게 발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닥터올가 제품이 조금 더 되직한 그런 발림성이에요. 그리고 피부 타입별 선호도를 좀 보면 닥터지는 수분감이 많아서 지성분들이 많이 좋아하실 것 같고 요즘처럼 이제 많이 날씨가 더워질 때이 제품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닥터올가 백선크림은 유분감이 조금 많이 도는 편이에요. 하지만 이것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좀 보송한 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제 얼굴 보시는 것처럼 약간 유분감이 계속 이렇게 돌아서 광택이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진짜 선크림의 이 광이 엄청 돌죠. 그래서 저는 두 개를 발랐을 때이 닥터올가 제품이 훨씬 더 피부가 좋아 보이더라고요. 제가 이 닥터올가 제품을 다 이렇게 펴발라 볼게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톤업 기능이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닥터올가 제품은 바른 직후에 유분감이 확실히 좀 도는 편이고 시간이 지나면 이 유분감이 사라지긴 하지만 얼굴에 광택감이 꽤 오래 지속이 되고 닥터지보다도 훨씬 더 촉촉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 닥터지가 너무 건조하다 싶으셨던 분들은 이 닥터올가 백선크림을 한번 테스트해보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품이 이렇게 광택이 있어서 유분감이 좀 있는 느낌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끈적임이 있거나 막 들뜸 현상이 있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물론 이 닥터지도 피부 자극이 없어서 제가 잘 사용했었고 그리고 지금같이 막 덥고 이런 날에는 사실 이 제품이 피부에 더잘 맞는 느낌이긴 해요. 특히 지성분들은 더
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이 닥토르과 백성크림을 한 달 정도 꾸준히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근데 저는 당김에 있어서는 이 제품이 훨씬 더 편안한 느낌이어서 이 제품을 조금 더 일찍 환절기나 겨울에 만났었으면 저는 닥터즈보다 이 제품을 더 많이 썼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제품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제품인데 일단 자연 유래 성분이 100%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백성크림인가? 그리고 유기농 성분이 34.83%? 저는 소수점이 두 자리까지 표기하는 선크림을 처음 봤어요. 그리고 SPF 50+, PA3+, 진정 효과가 좋은 알로에 베라즙이 성분 앞쪽에 자리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호호바 씨 오일, 해바라기 씨 오일, 알로에 베라잎 추출물, 병풀 추출물, 당호박 씨 오일 등이 함유돼서 피부 보습과 진정에 굉장히 신경을 쓴 제품입니다. 뭐 친환경, 유기농 이런 라벨은 다 갖다 붙여야 될 것 같은 그런 선크림이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논나노 실리콘 프리 미네랄 필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요즘 선크림에서 나노, 논나노 이런 이야기가 참 많은데 그게 뭐냐면 저는 피부가 홍조로 변하고 나서 항상 무기자차만 썼었어요. 근데 무기자차가 유기자차보다 장점이 굉장히 많잖아요. 피부에 자극이 덜 가고 바르자마자 즉각적으로 자외선이 차단이 되고 또 눈시림 증상이나 피부 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화학 반응, 그러니까 알러지나 뭐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킬 염려도 적고요. 하지만 유기자차에 비해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바로 백탁 현상, 들뜸 현상인데요. 그래서 그 현상들을 없애기 위해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의 대표 성분인 티타늄 디옥사이드나 징크 옥사이드를 잘게 쪼개는 방식을 나노화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너무 잘게 쪼개진 나노화된 입자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잘게 쪼개진 입자가 우리 몸속에 흡수가 되면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업체에서 지금 이 백선크림처럼 논나노라고 표기를 해주면 좀 안심을 하고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게 화장품 회사의 재량이라고 해요. 표시하고 싶으면 표시를 해도 되고 표시 안 하고 싶 보면 또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 보면은 닥터지에는 그런 내용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왜 안 적혀져 있지? 이건 혹시 나노 제품인가? 라는 의문점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닥터지 그린마일드 없던 제품이 이번에 새롭게 리뉴얼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 또 닥터지에 있는 무기자차 제품을 전부 다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그 영상을 준비하면서 나노, 논나노에 대해서 닥터지 본사에 직접 확인을 해볼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다시 닥터올가 제품으로 이야기를 넘어오자면 이 제품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저는 광이 많이 난다는 거. 요즘에는 약간 그 보송보송한 광을 또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유분감이 도는 광을 싫어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 싫으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제가 이 제품을 바르고 난 다음에 머리카락이 이렇게 붙었을 때 약간 이 앞머리가 갈라짐 현상이 있었거든요. 요즘 여자분들 이렇게 앞머리 많이 내리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파우더 처리하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딱히 단점이라고 하기에는 저는 없었어요. 사실 그만큼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던 그리고 제가 앞으로 계속 사용할 것 같은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이렇게 여름일 때에는 닥터지를 전체적으로 바르고 요 열감이 많이 올라오는 요쪽 볼 쪽에만 요 제품을 발라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또 부위별로 사용을 하시면 꿀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게 아무래도 색상이 있잖아요. 약간 살구색의 핑크빛이 도는 색상이 있어서 제가 골킴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6시간 지난 후에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그 영상 같이 한번 보시죠. 지금 닥터올과 백선크림 바른 지 한 6시간이 지났거든요. 근데 보면은 이렇게 어느 정도 은은하게 광은 남아있는 상태고 끈적임이나 이런 거 없이 살짝 보송한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코나 이런 데도 끼임이나 갈라짐 이런 게 없어요. 입 주변에도. 그래서 톤업 되는 크림이 살구색이다 보니까 그 닥터지보다는 좀 더 자연스러운 그리고 더 화사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홍조가 다시 터져서 피부가 좀 안 좋았었잖아요.
그래서 궁금해 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오전에 촬영했던 거를 이제 영상 편집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게 조금 더 두드러지더라고요. 확실히 오전 시간에는 좀 피부가 더 붉고 빨개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직도 조금 열감이 있긴 하지만 금방 또 괜찮아질 것 같아요. 이 제품은 이지 워셔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것저것 테스트를 해봤어요. 근데 사실 이지 워셔블이라는 건 잘 모르겠고, 닥터지 제품보다는 조금 더 잘 지워지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앞으로도 제가 자주 사용하게 될 것 같은 닥터 올가의 백선크림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저는 이번 겨울에 이 아이만 아주 주구장창 바르게 될 것 같습니다. 요즘같이 마스크를 계속해서 껴야 되는 날에는 베이스 메이크업을 하는 것보다 요런 토너 기능이 있는 선크림을 발라주시는 게 피부가 숨 쉴 수 있게 도와주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까지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반짝반짝 빛나는 하루 보내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Have a blessed day!